우리나라에는 약 10만 개의 카페가 있습니다. 저가 커피 브랜드의 출현으로 최근 5년간 크게 늘었는데요. 경쟁이 치열해진 동시에 내수 시장은 꽁꽁 얼어붙은 상황. 카페 업계 종사자에게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원호 기자입니다. 한국에서 정말 요리 제일 잘한다고 흑백 요리사 생각해요. 우승자 나폴리 마피아는 최근 한 유튜브에서 카페는 경쟁 상대가 너무 많아 웬만하면 하지 않는 걸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특급 요리사마저 어렵다고 토로한 카페 업계. 과연 경쟁이 얼마나 치열할까?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의 커피 음료점 사업자 수는 9만 7천 명입니다. 2019년 5만 8천 명에서 5년 만에 매장 4만 개가 더 생겼습니다. 연평균 순증가율은 11%에 달합니다. 카페 바로 옆에 또 다른 카페가 생기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이 2천 원을 넘지 않는 저가 브랜드 가맹점이 팬데믹 기간에 대폭 늘어난 영향입니다. 점주들의 어려움은 커져만 갑니다. 네, 경기 상황은 계속 안 좋아지면서 또 커피 가격은 저가 커피의 출현으로 인해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말은 곧 사장님이 한달 장사를 했었을 때 사장님들이 가져가는 순수익이 줄어든다는 의미밖에 안 되거든요. 카페 시장의 수익률은 거의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가 부담이 심화되는 것도 걱정입니다. 수입 원두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2배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 제품 생산량이 급감하고 전쟁이 길어지면서 해상 운임 비용이 증가한 탓입니다.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만 원을 넘기는 내년이 되면 업주들의 근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원호입니다.